할렐루야. 오늘의 묵상 노트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9장.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부족한 사람일 뿐 아니라 그간 이룬 승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란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왕이 되어 달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가 백성들에게 각종 금 귀고리와 귀금속을 수집하여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의 권위로 삼을 뿐 아니라 여러 아내를 두어 70명의 아들을 두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기드온은 말로는 왕위를 거절했지만 그의 삶이 왕과 같은 삶을 살았기에 백성들 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리면 언제나 권력과 명성을 추구하는 노예로 전락하고 맙니다. 형식적인 신앙만으로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적당히 믿고 타협한 기드온의 신앙의 비극은 자연스럽게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결정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첩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멜렉이 모든 형제를 물리치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한 것입니다. 2절 말씀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지금 이스라엘은 70명에 의해 공동으로 다스리고 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지 않는 것은 기드온의 신앙의 희미한 흔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희미한 신앙의 흔적마저 아비멜렉이 지워버린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도와줄 어머니의 집안 사람이 있던 곳은 세겜입니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세우고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바알브리 신전을 만들고 이곳에서 왕이 되기 위해 자금을 모금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교묘하게 차지했던 기드온이나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를 우상을 세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울 자금을 모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나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일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자신의 뜻이 출발점이 되었기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기드온을 통해 그의 집안뿐 아니라 이스라엘은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룬 승리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고 또 그분의 뜻대로 우리의 탐욕도 죄악도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눈에 보이는 승리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늘 겸손하고 또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